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정말 괜찮은 중고차 하면은 떠오르는 차량입니다. 네, 가성비 좋아졌고요. 연식 좋고 주행거리에 디자인의 퍼포먼스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차량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BMW의 베스트셀리카 5시리즈 그 5시리즈 중에서도 F바디가 아닌 G바디 차량인데요. 정말 저렴해진 금액으로 정말 이제 살만한 중고차가 되어버린 이 5시리즈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2,999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6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바로 BMW 520D M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M스포츠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이 통풍 시트의 어라운드 뷰까지 7시리즈에 버금가는 모든 옵션들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의 내구성까지 뛰어난 이 5시리즈 차량이 정말 저렴한 금액대 만나볼 수 있는 이 5시리즈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이 5시리즈 차량 5시리즈 MSP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M스포츠 플러스의 약자인데 이 MSP의 등급의 차량을 정말 많이 찾으세요. 그 이유가 이 차량에 들어가는 이 현란한 옵션들,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급을 많이 찾는데 이 등급이 5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일반 등급에서는 이 M스포츠 플러스가 풀옵션의 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카본 블랙 색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M스포츠 플러스의 블랙이 카본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블랙 사파이어 색상입니다. 정말 딱 봤을 때 이 블랙의 포스가 제대로 느껴진 차량이고요. 일단 전면부 보시면은 전면부에서 일반적인 등급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방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레이더로 해서 앞차와의 스마트 크루즈와 이 핸들까지 잡아주는 그 반자율 주행까지 들어간 차량이고요. 앞에 범퍼도 M스포츠로 들어가면서 약간 달라졌어요.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의 이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라이트는 확실히 네, 이제 BMW도 라이트 잘 만듭니다. LED 라이트로 정말 멋지게 잘 들어가 있고요. 휠도 M휠로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앞에 타이어 컨디션, 앞에 타이어는 살짝 아쉽긴 해요. 한 20% 정도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어도 이렇게 M배치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외관적인 부분의 컨디션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하게 블랙 색상인데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BMW 5 시리즈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기능적인 것까지 추가되어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 거의 대부분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뚫려 있습니다. 앞에 브레이크의 열 방출과 와류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저런 에어 덕트까지 제대로 뚫려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2,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뒷부분에서도 확실히 안정감 있는 그런 디자인에 이 듀얼 머플러, 사각팁의 듀얼 머플러로 확실히 뒤태도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 잘 해놨고요. 지금 트렁크 매트도 이렇게 설치해놨거든요. 확실히 전차주분이 차를 많이 아낀 게 느껴지고요. 네, 이쪽으로는 차량 사용 설명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튼 하나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에 후방 감지센서, 후방 카메라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차량 키를 갖고 있으면은 킹 모션 트렁크 기능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밑에 발을 집어넣었다 빼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그런 기능들, 이 편의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조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큰 문콕 스크래치 같은 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장치도 이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로 둘러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앞에 운전석 시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 세월의 흔적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는 매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탑승해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이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 보시면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게 이 앰비언트 라이트일 거예요. 확실히 이 BMW 5 시리즈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광량이 세거든요. 실내의 감성적인 부분을 제대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의 유입도 크지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이제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 MSP, 네, M스포츠 플러스 등급답게 제일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이거든요.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7시리즈에 들어갈 법한 이 메모리 시트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으로 보시면 위에 있는 썬루프, 이 썬루프 커버도 당연히 전동으로 열리고요. 이 위에도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또 깔끔한 느낌 볼 수가 있고요. 네, 열릴 때도 부드럽게 원터치로 잘 열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잡소리 없이 지금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열리고 닫힐 때 원터치로 지금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옆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바디에서도 M스포츠 플러스에만 들어갑니다. 네, 일반적인 후방 카메라와 함께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고요. 네, 인디비주얼로 해서 구성을 다 키고 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사각지대 경보장치부터 해서 차량 접근 경보장치, 차선이탈 경보 기능들까지 정말 이제 차가 좀 더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MW가 완전히 바뀐 게 이제 터치 기능으로 바뀌고 이 재질들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튼 까짐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터치 기능도 M스포츠 플러스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 시트와 함께 통풍 시트 기능까지 네, 이 M스포츠 플러스에는 빠짐없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기어 노브 왼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뷰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조거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핸들도 완벽하게 달라졌죠. 풀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볼륨 버튼, 오디오 버튼들, 네, 요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왼쪽이 완전히 달라졌죠. 앞 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에 차선 유지 장치까지, 네, 반자율 주행 기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쪽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계기판 완벽하게 달라졌죠. 네, 풀사이즈의 LCD 계기판, 거기에 이 디젤 차량의 이점 중에 하나 지금 보이실까요? 반 정도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514km예요. 네, 제 차량이 가득 채워야 나오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차량의 주유량으로는 반만으로 달성을 해냅니다. 그 정도로 연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에 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정말 사이즈까지 커지는 정말 더 많은 기능을 볼 수 있는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봤고요. 뒤로 넘어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공간적인 부분들까지도 만족해요. 네,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충분하게, 네, 그냥 온 가족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커튼까지도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이 이쪽만 아니고 옆에 있는 쪽창까지 열 수 있는 커튼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도 전동식으로 커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뒤쪽까지도 이렇게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뒷자리 3단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들까지 정말 좋은 이 BMW 5시리즈 차량, 앞으로 이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정말 연비까지 뛰어난 차량인데요. 이제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개선에 개선을 이뤄내면서 정말 연비, 출력,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정말 디젤답지 않은 부드러운 승차감과 정말 진동소음에도 확실히 억제되어 있는 정말 많이 발전한 이 BMW 5시리즈 차량.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리면 2017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0만 6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이 본네트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 바로 BMW 5시리즈 520D M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을 2,999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해졌죠. M스포츠 플러스 등급이 이 금액대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완벽한 금액대에 만나볼 수 있는 이 52 차량, 이 차량도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 어때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